안녕하세요, 바그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건방도 졌네요. 누워서 인사드리고. 아, 근데 지금, 그냥 누워있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단게. 단게막 땡기는데, 막 과자나 이런 거 먹고 싶진 않고, 그래서, 뭐가 먹고 싶은 거지 고민하다가,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진짜 좋아하는 빵이 있거든요. 크루아상인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갈까 말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한다는 말인즉슨 가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 빵집이 다른 동네에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붓기도 바로 빠지고 멍도 지금 거의 다 빠져서 이렇게 굽히기도 가능하고 걸을 수는 있는데 이제 막 새끼발가락에 힘을 줘서 그렇게 막 지탱하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사러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조용하긴 하네요. 그러면 빵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거 잠깐 간판 보이시죠? 여기 있어요. 짜잔, 호프만 베이커리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빵이에요. 마스카포네 치즈가 잔뜩 들어있는 거. 그리고 다른 악산들이 있습니다. 홀라. Quiero dos mascarpone. Esto también se vende? Sí, pero caro. ¿Cuánto es? 30 euros. ¿30? ¿Es más pequeño? Sí, sí. Yo quiero que me lo gracias. ¡Tadán! 드디어 샀습니다. 제가 진짜 먹어본 크루아상 중에 제일 맛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 꺼내 먹고 싶거든요. 마스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어요. 제가 이 빵이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항상 추천하는 엘 마그니피코인데 가는 날이 장날. 짜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든 것 같은데 그새 녹아버렸어요. 제가 한 거는 마스카포네 치즈가 들어있는 크로와상이에요. 겉에 이렇게 설탕 꽃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초코가루 살짝 뿌려져 있어요. 한입 먹어볼게요. 달아, 달다. 완전 달아. 아니, 치즈 보이시네. 한 번 더. 진짜 느끼하지 않고 적당히 달고 너무 달다 싶을 때는 이제 뭐를 한다? 커피를 한 모금 한다.